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일하는 스타트업 연합체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야심찬 프로그램 희소식이 왔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소식, 저희 희소식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질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희소식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희귀질환은 RP질환이라고도 하죠. 바로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분들과 희소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희소식에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망막색소 변성증, RP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야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에서 망막색소 상피 변성증을 포함한 망막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순규입니다. 다음 소 할까요? 네.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공연하고 있고, 또 강연도 하고 있고, 틈이 나면 글도 좀 쓰고 있고, 실명퇴치운동본부에서 작은 일이지만 예,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죠. 2010년도에 실명 판정을 받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RP협회 그리고 실명퇴치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회장 최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RP질환과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오늘 한자리에 모여주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기대되고요. 또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RP질환, 망막색소 변성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고 가야겠어요. 네, 이승규 박사님, RP질환 어떤 질환인가요? 망막색소 변성은 이제 영어로 retinitis pigmentosa 이렇게 부르고요. 그 영어의 앞자 R과 P를 따서 이제 RP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눈에는 이제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빛이 동공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면 이 망막에서 이제 빛을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빛을 흡수한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거를 광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광수용체에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서 우리가 사물을 비로소 보게 되는데요. 그 광수용체가 유전적 이상으로 점점점 진행하면서 기능을 잃어가는 그 질환을 모두 다 일컬어서 RP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질환이군요. 현재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발병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과 유럽에서 된 연구에 의하면은 한 4천 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비율을로 생각을 하면 대략 한 만 명에서 만 5천 명 정도까지 환자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한중일은 조금 더 많은 걸로 저희가 좀 주장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한 1만 5천 명 정도로 보여지지만 제가 생각에는 한 2만이 넘는 걸로 또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네. 이 다른 얘기인데 네. 우리가 지금 희귀병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네. 지금 방송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왕이면 회장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수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언젠가 꽤 됐어요. 뭐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한 의사분께서 연구원이신데 왜 RP를 가지고 아직도 희귀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왜요? 이거 희귀병 맞잖아요. 그랬더니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희귀병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RP 환자는 이미 그 수가 넘었기 때문에 인구 대비 희귀병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희귀병이란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워낙 이 질환이 어려운 질환이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뭐 맞다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오늘 회장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우리 교수님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뭐 규정 짓지는 않더라도 의견들을 좀 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급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회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별도의 또 하나의 논의거리인데 이제 명수로
총 몇 명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유병률처럼 네. 제가 보더라도 희귀 질환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뭐 RP뿐만 아니라 이제 퇴행성 질환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희귀 질환들이 사실 많아서 희귀 질환으로 가야 정책적으로 혜택도 좀 있고 여전히 뭐 우리나라 규정으로는 저희가 희귀 질환에 속한 건 사실이에요. 아.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쪽은 조금 더 인구가 외부에서 섞이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성 질환이 조금 더 빈도가 높을 겁니다. 예, 대략 추정은 그래도 한 4천 명에 한 명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질환 자체는 희귀 질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시원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P 질환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상,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서 질환이 시작되는 건가요, 혹시? 그 RP 질환이라고 이제 처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야맹증이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는 증상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까 말씀드린 광수용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원뿔 세포랑 막대 세포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뿔 세포는 시력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컬러 비전에 관여하는 세포인 반면에 막대 세포는 주로 어두운 데서 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질환이 그 막대 세포의 이상이 먼저 오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야맹증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사춘기 정도의 나이 그 이후로부터 야맹증이 나타난다 하면 이 RP라는 질환을 먼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동훈님께서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서 혹시 질환이 시작되는지 기억하실까요? 야맹증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그 야맹증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좀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저도 일찍부터 어두운 곳에서는 뭐 잘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낮에는 너무나 정상이어서 밤에 조금 뭐 보이는 눈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큰 심각성은 제가 못 느꼈고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급기야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30대 즈음해서 30살 즈음해서 제가 운전하는 차가 노란선을 넘어가는 거죠. 중앙선을. 굉장히 당황스럽고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RP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밤눈 어두우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에 떠시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했을 때 모든 야맹증이 RP는 아니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나 좀 너무 어린데 야맹증이 심각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죠. 네, 그렇다면 RP 증상의 진행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질환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야맹증을 많이 호소하시다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중심이 잘 안 보여서 고개를 조금씩 이렇게 약간 돌려야 조금 더 잘 보이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들을 하시게 되고요. 진행하는 그 속도나 이런 거는 또 원인이 되는 유전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심부시야부터 뭐 이게 소멸되어 간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은 씨 아나운서분 예를 보려면 예전 같으면 정면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심부가 흐려지니까 각도를 살짝 틀어야 돼 이렇게 틀어야 제 주변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렇게 가다가 점점 또 시야도 좁아지고 하면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일반 질환에도 만성 급성이 있는데 RP 질환에도 급성 만성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급성 만성은 저희가 환자분들께 설명하기 좋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보통 급성 질환 하면은 빨리 일어나고 빨리 조치를 하면 빨리 치료가 되는 그런 병들을 보통 급성 질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병은 급성 만성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행이 빠르고 진행이 늦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RP 종류 중에도 LCA 같은 레벨 선천성
흑색종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실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고질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이제 거의 뭐 법적 실명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각장애 4급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60 중반인데 아직도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그런 정도 눈은 많이 안 좋아요. 저도 뭐 물론 야맹증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RP 진단을 받고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특히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2004년도에 첫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뭐 한 15년 전인가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마구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공포가 밀려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감정에서 헤어나오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네. 얘기인데 말씀 침착하게 잘 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RP 질환이 100% 유전 질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송을 위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있죠. RP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한 95% 정도가 유전자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우들한테 설명하기를 유전자적 질환하고 유전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 유병률 조사나 그걸 예측하는 그 하디 와인버그 상수로 계산해 보니까 일반인들 한 5.48명 중에 한 명꼴. 그러니까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RP를 일으키는 변유전자, 보인자죠. 캐리어입니다. 진단은 저희가 지금 저희 협회도 그렇고 오늘 나오신 우리 세브란스의 그 이 박사님도 그렇고 유전자 체열을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 병원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이제 그런 그 유전자 변유전자를 찾아내면 그 변유전자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유전되는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의미에서 유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균이냐 아니면 유전자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유전이란 말을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번째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그 RP란 질환은 100% 유전 자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으로 보셔도 되는데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 유전이 자녀분한테서 병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전혀 우리 조상이나 부모님에게는 병이 없다가 뇌에 대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병이 다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길 때만 저희가 사실은 RP라고 정확히 부를 수는 있습니다. 유전 관련해서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많이 우리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 뭐 교수님들, 뭐 박사님들 전부 다 굉장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전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탈모부터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아빠가 탈모면 거의 뭐 99%.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아니, 근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건강의 한 50%는 조상 탓이야. 조상의 유전자로 넘어오는데, 이거 예. 피할 수가 없어.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갖는 그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고, 고정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망막색소 변성증, 어떤 질환인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유병 인구가 있고 또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게 되는 질환이네요. 이어서 RP 질환 어떻게 진단하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체 검사를 통해 질환을 파악하는 3빌리언,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질환 데이터를 수집하는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이 모든 선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닥터노아 바이오텍이 치료기의 확대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